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. 쥐들은 고양이에게 꼼짝도 못했어요. 고양이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었지요. 어느 날 쥐들이 모여 회의를 했어요. 고양이 때문에 밖에 나가 놀 수 없어요. 아기 쥐가 말했어요. 고양이 때문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어요. 엄마 쥐도 슬프게 말했어요. 고양이 때문에 친구를 만날 수도 없어요. 오빠 쥐도 힘없이 말했어요.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? 아빠 쥐의 말에 모두 힘없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. 그때 할아버지 쥐가 소리쳤어요. 아, 그래, 그래.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어떨까? 그래요.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,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도망갈 수 있겠네요. 할머니 쥐가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. 하지만 누가 그 무서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어요? 아기 쥐의 말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대요.